그지? 어제랑 그제 눈이 엄청 내렸어요. 저는 이제 퇴근해봅니다. 역시 아 춥다. 아 너무 춥네. 기사님 빨리 오세요. 어디 계십니까요? 오리고 아우 추워. 옆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돌아가는 게 낫죠? 네, 뭐 돌아가셔도 돼요. 어디야? 아 여기야? 여기야. 그러고 집에 있어? 여기서 찍어 여기. 공부 주시는구나. 나 홍제동도 그렇게 여기 오고 그냥 노래 선곡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노래 나올 때마다 BGM 어떻게 지워야 되나 생각하고 있는데. 너 이거 안 건들 수 있어? 형 안 건들 수 있어? 확실해? 이렇게 해도 안 건들 수 있어? 거의 건들 것 같은데? 안 건들 수 있어? 이쪽 안 건들 수 있어? 이러면 이거 손을 얹고 먹어야 돼. 맛있다 먹어봐. 재고 갔다 오면 인터넷으로 주라마시 불러줘야 겠고 사진 다 찍어서 올리는 거 왜 안 돼? 여름에 열정 우리 그래서 전남주점 하나 집에 있는데 자료 받으러 오래니까 너네 집을 가고 있는 거 감사합니다. 너무 괜찮은데요? 오늘 깜짝 놀랐다. 나 사진 찍어서 보내줘. 알았어. 뭘? 안돼 떨어지지 마. 뭐하냐? 야 근데 너무 잘 나와 이거 사진. 나 사진 찍고 싶다. 색깔이 너무 좋은데? 아우 색깔이 가는데? 그지? 야 핸드폰 짜져봐. 나 이거 떨구면 안 된다. 응? 간다. 딱이다. 이러고 딱 5분만 찍을게. 아, 좀 편하죠. 왜 물어봐. 아, 그래도 편하지. 이걸로 먹어봐. 야, 아니, 차도 많이 이게 이제 거의 신의 경지 이르는데. 맛있다. 나 그냥 진짜로 그냥 라면 생각했는데. 고정이 필요해. 되게 맛있다. 너무 맛있다. 오야 맛있는데. 얼마야? 15,500. 짠짠짠. 야 이거 뭐 안 먹어도 대박이다. 어? 맛있지? 물어보네. 형이 촬영하느라 보내달래라고 했어.
고기야? 먹어봐. 어, 맞다, 맞다. 내 오빠가 넷플릭스 빠졌어. 2년만 왜? 계속 추천해줘야 돼. 종이의 집도 봤어. 새벽까지 막. 아니, 아버지랑 나는 이제 출근 준비할 때쯤에 항상 영화가 좋다고 TV에서 해줘. 그 케이블에서. 뭐 그걸 봐. 보고, 어? 이거 재밌겠다. 오늘 봐야지. 그럼 오늘 출근하면 이제 넷플릭스 뜨는 거야. 아니, 저희 처음 촬영한 거였어요. 오전 동안 보시고, 점심시간에 친구 만나러 가서 밥 먹고. 너무 좋으신데? 루틴이에요, 루틴. 감사합니다. 기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정이요. 근데 편하지? 아, 나 5월 28일에 만약에 진짜 계약 이제 재계약 못하면 어떡하냐. 나 그래서 부심으로 해서 형이 이제 대추차를 다시 끓이는 계절이 오면 형이 없을 수가 있어. 알려줄게. 이제 알려줬어. 아 근데 안 될 가능성이 높아? 어, 나 퇴근한 지 1시간 됐어. 너도 두 병이? 아, 라면은 진짜 맛있다. 라면. 진짜 맛있어. 곰탕 라면. 2시간이 남았습니다. 거의 7년 전에 이랬던 사람인데 나 보자마자 뭐라 하자. 어? 천하님! 그랬더니 왜 이렇게 살쪘어? 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나 그때보다 내가 지금 15kg가 찐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봤을 때 내가 살짝 살 빼가지고 30살 때. 7년 전이, 어, 7년 맞네, 서른 살. 나 37인 거 지금 작아, 나 지금 현타 왔어. 오늘 일부러 마흔이야? 나 37이지. 결혼해야겠네. 우리 아빠가 28에 결혼했는데. 엄마가 34에 결혼하고, 31살에 나가고. 차야님이 환갑되면 나는 17살이니까 마흔, 차야님 나이가 된 거야. 내가. 아, 그치, 그치. 이제. 이 바뀌지. 어, 내가 43이 되는 거야. 내가 마흔, 내가 마흔. 오늘 멋있게 늦자, 나이에 맞게. 야, 좀 젊게 늦고 싶어. 멋있고 젊게 늦자. 우리 중에 다행히 민나 잘 안 보이잖아. 저희 처음 처럼 하고 있어요. 말씀 좀 듣지. 진짜 멋있어. 저희 조금만 대표시스. 감사합니다. 난 자취하면 여기서 하고 싶어. 너가 있어서. 그것도 있고, 너가 있고. 너무 좋지. 근데 진짜 10분 걸려, 그냥. 응. 일단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살짝 입히고, 한번 아우, 꼬르시아. 맞아요. 아, 저 멋있으니까 이제 알아봤어요. 원래 모르는 사람이, 아, 아는 사람이면 그냥 알아보는데. 네. 요즘 며칠 다 드시지 않았었어요? 네? 아, 예, 네. 되게 드시.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아. 그때부터 롱패딩 입고 말아? 내가 왜 이불 입고 나왔냐고. 심지어 그 무슨 월드컵 때도 순두부집에서 1년 생차로 안 본 상태에서 만나는 내가 네가 팔이 완전 쪄버린 거 정전에 봤는데 왜 그래? 내가 그랬어. 맞아 맞아 맞아. 홍새우 튀김 맛있게 드세요.
안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뭐 해마다 잘 알아. 이거 그때 이거 다 쇼트 그거잖아. 나도 이거 시나리오 쓸까 생각 중이야 지금. 쇼츠 공감하게 뭐든 하는 건 좋은 거야. 아, 그걸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너무 다행인 게 자격증을 따야지. 라이센스를 하는 걸 따야지. 어렵지 않아서. 그 뭐야? 들어왔을 때 우리가 거래처에 거래처 때문에 생기는 비율이 8대 2였어. 2는 이제 관급 우리 일. 재밌는 거죠. 단가가 떨어지고 해놓으니까. 야, 근데 너 이거 지금 시키잖아. 먹어. 맛있어. 음을 쳐야 돼. 아니, 대박인데? 근데 고리 되게 좋아하는데 맛있다. 태민이 미쳐. 아, 그 태민. 나중에 태민이랑 한번 우리 아줌마 안 되냐? 야, 왜? 태민아. 일반 애들은 좋아해. 태민이 몇 살이야, 그치? 이게 화장 하나 있어. 아, 부럽다. 이거 호가 노쿠다 아닐까? 근데 지금 야근을 아예 안 하지. 근데 지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 챙겨주고 싶은데 이게 방정이야 얘도. 그러니까 이게 내 머릿속에 쭈루룩 나오고. 어디 있어요 사실? 바로 여기 가면 아 여기구나 싶어. 그냥 열어야 돼 이렇게. 오른쪽 정면 열면 안 되고 왼쪽에 있는 거 열어야 돼.